워익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아, 워익 지금 저희가 했던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 네, 300만원이 넘는 모델입니다. 신채씨가 요거 스트링머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을 좋아요. 미리 해주셨는데 요게 사실 그 뭐 디자인적으로 보자면은 그 앞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뒤쪽을 돌려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워익 뭐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워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베이스 기타의 명가 워윅은 1982년도에 설립이 된 네, 독일 브랜드고요.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많은 뮤지션들이 사랑을 했었던 그런 브랜드죠. 이게 딱 여기 딱 나와있죠. 단단한 하드웨어, 명쾌하고 중후한 톤이 톤과 선이 굵고 선명한 댐핑. 이게 워윅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약간 폰으로 치자면 노키아?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그것 자체가 무기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죠. 국내 90년대 첫 시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액티브한 펀치감 때문에 아직도 그런 강렬한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들한테 있어서는 좀 전설처럼 남아있는 좀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워윅 모델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기어가 지난 시간의 기어와 어떻게 다른지 그 뒤쪽 저희가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루넥 형태인데 저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이번 시간에 하는 네, 요게 이제 스트리머 지난 시간에 LX4였고요 이번 시간에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애초에 이 넥 자체가 넥에 3피스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그리고 액한가 비니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루로 여기까지 뚝 떨어지게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훨씬 좀 화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이제 볼트온이 없이 네, 이렇게 매끈한 컨투어 처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도 네. 조금 다른 것 같죠? 지판이 그렇습니다. 지판은 네. 이게 똑같은데 왼지기는 한데 네, 무늬가 조금 네, 좀 다른 광택이 좀 다르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살짝 마감이 조금 다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 마감이 좀 달라요. 지판 마감이. 그렇습니다. 뒤쪽이 네. 가장 뭐 디자인적으로 그쵸?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300이 넘는지 저희가 한번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무거워요. 무거워.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아니야. 들고 있어. 무거워. 아, 무거워.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가격이 386만 2,500원의 권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309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의 네,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113.5cm, 무게는 3.77kg, 두께는 39mm, 12프레트 뜰레는 82mm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US 체리 바디, 그리고 3피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렉에 액한가 비니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액한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한가가 뭔지 저희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 구글링에서 저희와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윅 포럼에다가 액한가 What kind of wood is that?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자, 액한가 비니어 스트라이프가 올라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워윅 머신헤드. 네, 아주 무서운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죽어있는 바로 그런 머신헤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저스터너 3 테두르. 여기 이제 강화 플라스틱의 일종 테두르입니다. 너트 너비는 38.1mm고요. 지판은 왠지 근데 굉장히 그 뭔가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려요. 느낌이 손가락 비칩니다. 이렇게 보면 거울 그쵸. 거울 보는 것처럼.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4 니켈 실버 전부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액티브 MEC PJ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 밸런서, 트래블, 베이스. 네, 브릿지는 투피스 워윅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얼마나 더 셀지. 아니, 뭐 더 세진 않겠죠? 다 중립입니다. 네, 좀 서스테인이 길려나? 되게 착한데요? 네. 소리가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아. 뭔가 엄청 정갈한데. 자, 앞에 픽업이요. 되게 곱게 늙은 워윅. 신기하네. 뒤에 픽업이요.
단순히 사납기만한 사운드가 아니네요. 네. 피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건 뭐 잘 어울리죠. 오버드라이브도 가볼게요. 사나운 게 좀 덜하다. 디스토션이요? 뭔가 사운드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느낌? 난 네.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인 거. 네, 그래서 좀 더 사운드 자체가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시원하네. 네. 자, 그러면 EQ 좀 네. 극단적으로 좀 네. 슬랩 한번 하고. 와. 이거는 진짜 장르 적용이 되게 다양하게 되겠는데. 엄청 팝적이에요. 되게 리드미컬하고 그러게? 지금. 네. 팝에 묻히기가 좋겠는데. 와. 베이스 한번 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베이스 다 올려볼게요. 와. 우리가 워익한테 바라는 사운드도 충분히 나오고요. 야. 이번엔 하이어. 이걸로 드라이브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먼저 해볼게요. 와, 얘 싸나운 게 안 되는 게 아니네요. 충분히 표현이 되네요. 얘는 사운드가 애초에 기본 그 구성 자체가 되게 밸런스를 잘 잡아놓고 그리고 어익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영역까지도 얼마든지 나오게 정리를 해놓고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밸런스만 네, 밸런스 좋고요. 그냥 좋은 베이스다 이거는. 굉장히 워윅 다음에서도 아주 멋진 사운드를 갖고 있는 좋은 베이스네요. 좋다 이거. 사운드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완전 좋은 범용. 네, 굉장히 좋은 범용. 느낌이 되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워윅의 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그런 네, 스트리머 스테이지 보셨습니다. 연주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오버드라이브였고 네. 두 번째 때 저거 디스토션이었고 처음에 발라드 할 때는 그냥 했다가 네, 그리고 발라드 할 때는 요거 네. 로우를 조금씩 올린 다음에 전체 다 했습니다. 네. 좀 가격이 더 비쌀만 하네요. 충분히 확실히 네. 뭐 가격을 떠나서 네. 확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이유 있는 가격 상승? 네, 이유 있는 가격 상승 알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존의 워익들과 다른 그런 안정감이랑 범용성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300만원의 가격대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워윅의 완성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완성형. 네, 좋은 베이스네요. 309만원. 네, 점수 몇 대 몇? 9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워윅 중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가격대가 가장 높은데도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악기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자, 워윅의 새로운 이미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워윅 두 개 한꺼번에 보셨고, 그리고 300만원이 넘는 워윅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저희가 또 보게 됐네요. 네, 앞으로도 또 좋은 베이스 모아서 승채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 찍어 보세요. 악기 사무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